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지난 2020년 4.15 총선을 들여다보면서 갖게 되는 판단은 이렇습니다. 선거 이전에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득표율, 그러니까 목표 득표율, 예상 숫자를 갖고 시작한 선거, 이른바 사전에 철저하게 기획되고 계획된 선거다, 이런 판단입니다. 또한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수단이나 방법들을 충분히 동원해서 예상된 결과를 맞춰낸 그런 선거, 기획 선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크게 보면은 1차 표맞춤, 그러니까 사전투표 과정에서부터 개표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2차 표맞춤, 4.15 총선 당락이 결정된 이후부터 법원의 증거 보존이 완료되는 시점까지입니다. 1차 표맞춤은 기획한 사람들이 계획한 대로 선거 결과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는 그런 예상한 표맞춤이었습니다. 근데 2차 표맞춤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4.15 총선 선거 결과를 발표하고 난 다음에 전혀 예상치 못한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져 나오면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급하게 추진된 그런 표맞춤 행사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배춧잎 투표지도 나오고 일장기 투표지도 나오고 자석 투표지도 나오고 본드 묻은 투표지도 나오고 등등 여러 가지가 출연하게 됐습니다. 2차 표맞춤이 필요했던 것은 법원의 증거 보존 신청을 할 수 없는 투표함을 선거관리위원회가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발표 선거자료와 투표함 속에 들어있는 실물 투표지 사이에 차이가 있는 투표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선관위 측은 불가피하게 서둘러서 2차 표맞춤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저는 추측합니다. 만일 어떤 조작이나 관건 개입 없이 정상적인 선거였다면 선거 발표 자료인 통계 자료와 실물 투표지 숫자가 한 표도 어긋남이 없이 정확하게 일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선거라면, 즉 조작이 있었다면 두 가지 숫자가 도저히 일치할 수 없습니다. 4.15 총선에서 전남, 전북, 광주, 그리고 심상정 고양시 지역구를 둔 정의당 국회의원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구와 비례대표에서 통계와 실물의 차이가 일어났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당연히 전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유권자들의 선택과 별도로 다른 조작, 조작 또 조작을 행했기 때문에 이처럼 막상 법원이 요구하는 증거 보전 신청을 하라, 이렇게 투표함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데 투표함 속에 있는 실물 투표지 개수하고 선관위가 발표한 개수가 틀렸으니까 얼마나 실무자들이 당황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조작이 행해졌을까?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합리적 추론은 가능합니다. 1차 조작은 사전투표 기간인 양일 동안 이루어졌을 것으로 봅니다.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그리고 1차 조작은 양일이 이루어지고 다음에 또 당일 투표 사이에 시간이 좀 있었죠. 그 기간에 모두 다 함께 이루어졌을 것으로 봅니다. 우선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임시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임시사무소와 연결된 모처에 임시공장이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 임시공장을 저는 임의적으로 사전선거 투표지 제조공장 혹은 사전선거 투표 제조공장, 매뉴팩처링이란 만드는 공장으로 그렇게 제가 이름을 명명합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임시사무소까지 밝혀졌지만 임시공장이란 것은 뭐 외국에서도 할 수 있고 서울에서도 할 수 있고 골방에서도 할 수 있고 시골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망만 연결되면 모든 것이 다 임시 공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20일 날 공데일리는 지역 선관위 내밀하게 임시 사무소를 운영하였다는 그런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모두 9건대 지역 선관위와 별도의 임시 사무소를 지역 선관위와 상당 거리에 떨어진 곳에 설치해서 2월 무렵부터 선거가 끝난 4월 중순 이후까지 운영해왔다. 확보된 점검을 참고할 때 9개소의 임시사무소가 확인된 점을 염두에 두면 전국의 지역선관위가 임시사무소를 운영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지역선관위가 맹표도 달지 않고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임시사무소를 설치하여 지역선관위와의 사이에 전용회선을 설치하고 소수만이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은 합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역 선관위가 있고 임시사무소가 전국 차원에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확인됐지만 임시사무소가 다른 곳에 설치한 인터넷망만 연결된 다른 곳에 설치한 일종의 사전투표 제작 공장은 전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앞으로도 알려질 가능성이 별로 없겠죠.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KTS 근무했고 선관위 업무를 맡았던 한 분은 이렇게 제보를 했습니다. 선관위가 설치한 임시사무소마다 인터넷선 한 개와 전용해선 한 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전용선 해선과 인터넷선은 연결한 라우터가 임대되었습니다. VPN이나 라우터가 있으면 사전투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작업이 외부의 어떤 곳에서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합니다. 전용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선관위가 아이디나 패스워드 등으로 문을 열어주기만 하면은 전국 어느 곳이든 아니면 외국에서도 사전투표장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와 똑같은 행위가 거의 쌍둥이처럼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사전투표장에서 유권자들에 의해서 사전투표가 이루어지는 동안 이들 전용선을 통해서 임시사무소와 연결된 임시공장, 사전투표 제조공장에서도 똑같은 업무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면은 신원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프린터를 통해 가지고 사전투표 용지를 이렇게 출력받는 꼭 같은 행위가 바로 국가가 인정한 사전투표소에서도 이루어지지만 꼭 같은 일이 임시공장에서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전산적으로나 그 다음에 투표함에 투표지를 만들어서 넣는 것까지. 참고로 임시사무소에서는 최근 10년 정도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리스트를 모두 다 갖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진짜 사전투표소에서는 유권자가 프린터에 출력된 사전투표 용지를 발급받아서 기표 도장을 찍어서 투표함에 넣는 일이 진행된다면 똑같은 일이 임시사무소와 전용선과 인터넷선으로 연결된 모처의 임시공장 사전투표 제조공장에서도 동시에 진행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곳에서 입력되는 선거 데이터나 실물 투표지는 모두 다 선거를 기획한 사람들이 원하는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곳이 바로 임시공장, 사전투표 제조공장입니다. 반면에 진짜 사전투표소에서는 유권자들이 저마다의 그런 선호도를 표현하는 그런 표심이 담긴 사전투표지가 투표함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사전투표 제조공장에서 만들어진 사전투표지는 다양한 경로로 사전투표함에 투입될 기회를 기다리게 됩니다. 이 가운데 가장 손쉽게 그리고 아주 신속하게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사전투표를 마치고 지역선관위에 보관되어 있는 사전투표함에 봉인지를 뜯어버리고 제조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의심케 하는 것은 아마도 4.15 총선 이후에
CCTV에 모 지역 선관위에서 사전투표함이 보관되어 있는데 여러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어떤 활동하는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한 그런 영상물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또 다른 여러 가지 대안들, 그러니까 제조된 사전투표지를 투표함에 집어넣는 그런 활동들은 이제 개표가 이루어진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할 수 있고 또 투표지 분류기를 또 동원할 수도 있고, 그러나 가장 손쉽게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전투표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사전투표함이 지역선관위에 보관될 때 그곳에서는 대부분 CCTV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아마 제조된 것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 정도의 의혹이나 의심이 사람들에서 제기되면 당연히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됩니다. 그러나 검찰은 미동도 하지 않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추후에 검찰 수사를 통해서 확정되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한 일종의 합리적 추론을 여러분들에게 또 합리적 시나리오를 소개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놀라운 일이지만 이런 몇 가지의 조작 행위들이 겹쳐지면서 결국은 4월 15일 총선이 끝나고 당락이 결정된 이후에 선관위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렇게 만세했겠지만 바로 4.15 총선에서 드러난 선거 데이터가 너무나 많은 의혹을 제시했고 그것을 통해서 후보자들 가운데 일부가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바로 법원은 다른 모든 전산 장비에 대해서 증거 보전 신청을 다 기각했지만 투표함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투표함이 이제 그 법원에 들어가기 전에 도저히 선관위가 갖고 있는 그 투표함을 가지고는 큰일이 났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서둘러 가지고 인쇄된 사전투표지를 왕창 제조해 가지고 왕창 쑤셔 넣은 겁니다. 그래서 배춧잎도 나오고 자석도 나오고 뭐 일장이 투표도 나오고 벨벨기 다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남은 126개의 지역구에서 만일 개함이 될 때는 이제 뭐가 나오겠습니까? 무투표지가 나올지 아니면 토마토 투표지가 나올지 참외 투표지가 나올지 수박 투표지가 나올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죠. 이런 일들이 바로 2020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를 이제 그러면은 이제 다음번 또 시간 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그러면은 이 사전투표함에서 이 개표장으로 가기 전에 쑤셔 넣는 것, 집어 넣는 것이 실패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에서 그것을 집어 넣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합리적 추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단 중요한 것은 이제 투표함에 사전투표지를 막 쑤셔 넣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1차 조작, 사전투표 4.15 당선 전에는 프린트된 투표지를 사용했고 그러나 2차 투표지는 너무나 시간도 없고 바빴기 때문에 인쇄된 걸 사용했기 때문에 그냥 부정투표의 덜미가 확실히 잡힌 겁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